풍선 디펜스 이어서 가야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서 이제는 풍선 디펜스가 아니라 풍선 보내기가 될것 같은데. 이번에는 중급부터죠. 근데 중급이랑 뭔 차이인 거야? 봐야겠지 뭐. 힘도 써봐야 되고. 자, 시작합니다. 볼 거는 봤고, 중급부터 보면 되죠? 그냥 이 장애물 있고 이게 단가? 귀신 나오는 봄이 깡총깡총 이거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랑 완전 다르네요. 우선 금액을 많이 줍니다. 표준으로 한번 해보죠. 어우, 일로 가서 이렇게 돌고 일로 간다라는 거 같죠? 어디 부셔봅시다 한번 신명나게. 아 뭐하냐 나아 뭐하냐 영웅 뽑아야지. 하도 오랜만에 했더니 정신 나갔나봐. 지금 한 발도 안 쏘는 부분이야? 잠깐만. 재시작. 아 조용하죠? 소리를 꺼놨거든요. 죄송. 정신 안 차리지 진짜. 야 여기는 바나나를 놓을 데도 없다. 야 혹시 가는 필요 없어? 껌뻑껌뻑 나야겠지? 이거 좀 앞에다 놔야겠다. 저거는 포기하죠. 과감하게. 너무 애매해. 해선 안될 짓을 해버린 느낌이야. 둘로 최대한 양념 쳐넣고 그다음에 이제 가시로 잡는 걸로 보도록 하죠. 여기다 얘네를 배치할 필요가 없나? 그냥 아싸리? 야, 위를 못 때리잖아. 드루이드의 손길 한번 가보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잘 됐네. 해제합시다. 좋아. 이 정도면 딱될것 같죠? 복수의 심장은 어때? 우리도 뭔가 불합리하단 말이야. 이건 옆에까지 보일 것 같고, 아슬아슬하게. 아, 잠깐. 쎄한데 좀. 느린 것 같지?
오늘 별모소도 해야 되고 나름 바쁜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말에 스카이림을 많이 해서 사실 분량이 별로 없거든요. 데드라이징 2도 해야 되고 슬슬 외야에다가 숫자를 해야 되나? 아, 이제 화면이 내릴 거야. 아, 이거 내가 조정을 해놨구나. 좀 까야겠네. 이게 유지되게끔 되겠구나. 크기가 조금만 좀 내려볼래요? 에이씨 애매하네. 살짝인데 뭐. 불러와. 어느 게 불이었지? 위가 불이었죠? 더 빠른 발사 원거리 앞정 기도. 너 닿냐? 얘는 닿을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빨리 막아봐. 아, 나 이거 다 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아. 오늘 이거 보내버리죠. 새로운 게임도 해야 되고 더 이상 이걸 붙잡고 싶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애매한데 위치. 나래가 안 다 있어. 여기까지는 선택이 되는구나. 두 개까지 여기서 이제 갈리면 한쪽이 막히나 보네. 아슬아슬하다. 개 아슬아슬하잖아. 야 가능하냐? 다행히도 저게 또 끝까지 닿네.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해. 와 저것도 안 닿아? 저거 하나씩 잃어버리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야 안녕하세요. 위트위트한데? 여기다가 빠른 발사하고 쎄하다 쎄해. 이거만 해도 어느정도 닿겠지? 아, 캐모가 문제구나. 25라운드인데 벌써. 아! 아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쎄야지. 깜빡깜빡 안 좋은데?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 괜히 한 단계 높은 게 아니야. 이거 나이도 세게 잡았어. Hold! Not getting through! 깜빡깜빡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강철은 여기서 다 정리해야 될것 같고. 그렇지. 좋아. 좋아. 깜빡깜빡만 배치해 놓으면 되겠다. 그게 문제지, 문제는. 아예 그냥 탐지기 계통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다 탐지를 해줄 수 있는. 쟤 물 이긴 게 별로 의미가 없네. 물 많아서 물 위에다 쏠 줄 알았는데. 똑같아, 결국. 아, 뭐 저렇게 안 터지냐? 에이씨, 이거 해야겠네. 아. 이 정도는 안 되면은 하트는 쪽도 못 쓰는구나. 글로도 필요할 것 같고. 어, 하나씩 놓치는 거 몇 겹네. 그렇지. 깜빡깜빡용. 깜빡깜빡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아. 너무 넓어. 어떻게 맞물리지만 잘 된 것 같네. 아, 이따위로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완성 센스. 일단 한쪽. 깜빡깜빡 전부 배치는 힘들 것 같다. 센스만으로 어떻게 버텨봐야지 뭐. 그렇지. 살짝 뒤에다 해야지 같이 맞물려서 맞겠지? 어우, 야, 아슬아슬하게 어떻게든 갈무리하고 있다. 뜨거운 사격. 뜨거워, 뜨거워. 여기까지 와보니까 재생 풍선도 또 문제구나. 재생 캐모는 캐모도 재생하나? 좀 오반데. 써둬야겠지. 괜찮네, 의외로. 야, 제안해야겠다. 게임 오묘하게 변했네, 이거. 법사가 깨줄 것만큼 깨줄. 일로야. 예지. 이거 두 개 고속으로 왔었나 내가? 그랬었나 보다. 아, 나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부산까지 올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야. 나이스. 이건 풍선용으로 40라운드, 3라운드까지네. 빨리 이거 다 그냥 몰빵해야겠다. 못 깨면은 질 것 같네. 풍구경이 1,500원. 와, 이거 빡센데?
이렇게 뿌려서 둘중 하나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좋긴 하다. 압정. 야, 압정이 뽕맛이 있어, 역시. 아, 이거. 일단은, 콩구경. 오케이, 잘 깨줘야 된다. 어, 이거 배치한 이유가 이거 하나 때문이기 때문에 박합해야 돼. 어렵구만 중급. 좀 더 생각을 하고 했으면 깼을 것 같은데 생각머리가 없었어. 나는 다른 건 됐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 하고 싶진 않고 굳이. 보급이 다 막혀있네? 아 그럼 깨야되는구나 보려면은. 깨봐. 아 양쪽으로 꺾이는 건 좀 헬이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를 막아놨다는 거냐? 트랙 제거도 있어. 독한 거. Nature's revenge shall be swift and terrible. 빨리 밀어. 고민되는데. 그렇지. 정석으로 가야겠구만. 야, 그거는 차라리 앞라인에다가 몰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이랬어. 야, 뭔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이쪽 라인을 살려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니까 일단은 두 번은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는 게 맞겠지? 아씨 불안한데 좀? 뒤통수 맞을 기분인데? 자, 센스 이거 이것까지 써야겠다. 아 너무 비싸다. 500원은 양심 없다. 글루도 있어야 되고. 아, 이 위치 너무 아까운데? 여기쯤? 저 글루 못 치는 거 맞나? 왜 뭔가 통과만 해 통과시켜버리는 느낌이지? 글루는 이제 이거를 해야 되고. 어, 그렇게 비싸냈자. 괜찮아 보이는데? 법산 됐고 슈퍼 원숭이? 여기 위치만 써도 괜찮을 것 같네. 굳이 너무 비싸게 투자 안 해도. 녹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 아싸리
좋아. 좋아. 활용 몰빵. I'm waiting. 여기까지 괜찮겠는데. 그래. 깜빡깜빡을 두개 배치하진 말고. 마무리 투수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저기 다 아싸리 그냥 글로를 한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 활용 몰빵할 거면 다 필요도 없고. 법사 타워를 하자 그냥. 깜빡깜빡 안 가면 되지 얘로는. 얘로만 깜빡깜빡하고 내 예정대로네. 이동하면 붙이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겹쳐지는 건가 그러면은? 아예? 마침 딱 나왔네요. 재생 풍선도 문제 없고 한쪽 화력 몰빵이니까. 깜빡깜빡 했고. 이쪽 라인까지는 건드려 줘야지 밥값을 하겠지? 굳이 그럼 이쪽 가지 말고 아예 대법사로 한번 가보자. 한 번도 해본 적 없네, 대법사. 거기까지 갈 금액이 있어야 뭐 가는 거겠지만. 강철 속에 풍선을 얼마나 넣는 거예요? 그렇지. 아주 좋아. 아, 비싸. 얼마, 뭐 들어가는 거야? 추가 피해를 준다. 이제 애매한 거네, 또. 만 원은 애초에 못 모을 것 같고. 여기 몰빵이긴 해도, 화력이 필요하겠지? 아싸리 여기다가, 뭘로 그냥? 아니야, 지금 7라운드 전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 아까 너무 욕심냈고 블루가 좀 열심히 싸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순이야. 몸물치니까 일단은 넣을 필요 없고. 튀기기에 코스. 아, 너무 비싸다. 그 튀기기부터는 금액이 평준화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열심히 막아봐야겠어. 오늘 이 게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힘내서 빡치게 하겠습니다. 순수한 화력의 세계로 가자. 반전까지 해놔야겠지, 바꿔보려면. 될것 같네, 반자동까지. 나 레벨업 자체가 오늘 하나도 안 됐나? 걔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오우, 캠을 좀 봐라. 될것 같네, 이번에. 반자동. 좋아, 어썸. 아, 그래서 글루가 필요한데? 글루
글루 저게 닿는 거 맞아? 글루를 묻힌 느낌이 없는데 저쪽은? 안 센 거 같다. 일단은 불로 오고 튀겨놔. 그렇지, 잘 튀긴다. 어, 좋아. 레벨업 포인트. 포인트는 지플 쓸 일도 없어. 저거 포인트 횟수 느는 거 생각하면은 너무 헤비야. 불로 잘 튀기게 해야겠다. 캐모만 아니면 일단 다 때릴 순 있잖아. 강철까지 깨는진 별개로 두고. 야, 여기 안 보여도 계속 모션으로 쏘고는 있네. 신기하네. 글루 스트라이커 하고 여기다 번쩍번쩍 하면서 계속 딜 넣으면은 민나인도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야, 이거 글로 쏘는 거 맞아? 보이는데 왜 안 써? 오, 마법이 왜 저렇게 화력이 세냐? 야, 뭐 붙어있던 나발이도 그냥 다 뜯어버렸는데? 야, 야, 필요하다. 끈적끈적 필요하다. 어우, 위험해, 위험해. 자동 소총 가야 될 것 같고. 보일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겠지. 열심히 부셔라. 은근히 속도에 비해서 이제 관통력까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 좋은 화력이야. 이 정도 화력만 보장해줘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은 화력이야. 아주 잘 달해. 좋게 일렬로 뽑는 그런 자동 기능은 없나? 좀 거슬리는데? 어, 야, 화력 좀 봐라. 어, 야, 화력 좀 봐라. 아, 저걸 못 깨는구나, 세라믹을. 아, 세라믹 제거 부대가 필요하다. 아, 쟤는 또 위로 간다, 웃긴다. 야, 저거 커서 못 들어가니까 저렇게 섬세하게 해놨네. 신박하네. 이런거 확실히 범위가 낫겠는데. 껌뻑껌뻑이 비싼거를 두개에다 넣었으면 충분하고. 뭔 닌자를 넣는게 낫겠어. 그렇지. 여기서 뒤가 된단 말이야? 여기서 뒤가 돼? 잠깐만, 여기. 아니. 저쪽 라인까지 괜찮겠다. 야, 화력 좀 봐라.
가면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아 드루이드 공격진가요? 지금 쓰라는 거지 뭐. 다섯 명까지는 중첩이 된다. 셋, 넷, 하나 더. 너 멀어. 여기다 해야 돼. 중첩해야지. 아, 너무 먼데? 사거리는 늘어나는데 한도가 있으니까. 일로와. 애매하다. 몇인데 안 돼. 이제 400인데 지금. 이제 500이야? 어 좋아. 이제 이겼군요. 정신없네요. 아 말도 안 나와. 빠르게 빠르게 오늘 보고 마감해야겠어. 확정적으로 좋은 것부터 하나씩 해야겠다. 아니 꼭 다 해야 되나? 아 근데 전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날 연맥일지 궁금한데? 아니 이렇게 그냥 간다는 거야? 뭐가 이래? 당연히 여기 안 되고. 어 뭐 이따위냐? 아 잠깐만. 이런 거 싫어. 왜이래 이거? 아직 돌다가 온다고? 야 웃긴다 저것도. 야, 이런 미사일이 낫겠는데? 박격포. 얼마야? 어딨냐? 아 여기 있구나. 750원이네? 아 근데 은근히 꿀빤다 이거 위치. 하! 여기다 배치하면 양 사이드에 쏠 수 있지 않나? 여기가 제일 가깝네. 좀 웃기네 이것도 참. 이렇게 못 쏴? 와 이러면 아예 못 쏘는 거야 저쪽으로는? 야 웃긴다. 이리 와봐. 스나이퍼보다 네가 나을 것 같다. 이거 이거 처음 써보거든요. 대상 지정. 아 이렇게? 대상 지정 여기. 오, 야 괜찮은데. 박격숭이 제법이야. 이거는 뭐 정확하면 어쩔 건데. 정확하면 뭐가 변하는데? 명중률 증가하는 뭔 소리야? 어차피 비정인데? 뭐냐 저게? 화력이 중요하겠는데 차라리 아싸리. 괜찮다. 감지만 해주면 딱인데. 감지가 되냐? 감지가 있나? 봐야 알겠어. 캐모를 감지한다는 거야? 아, 뭐 자동으로 때리는 거니까 화력까지 감안을 해서 주격을 돌파한다. 아, 저렇게 좁은 구간이면은 생각해보자. 신호탄이 두 개일 필요는 없고 신호탄을 첫 번째 하나만 놔도 다 건드릴 것 같으니까 정확성 가는 게 낫겠는데 그러면. 근데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첫 번째 건 폭탄으로? 아, 정확성 가지 않아. 헛짓거리 하지 말고 실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쓰자. 작아진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막 맞는구나. 필요 없는데 그런 거는. 아니 자꾸 풍선 같아가지고 거슬리네. 열심히 잡아. 믿고 있어. 이 녀석으로 이제 캐모 보고. 아, 그건 안 될라나? 아 이거 위치가 은근히 좋다 그러면 꿀이네. 뭐 언제 업글 가능하니? 이거는 어려움도 깨겠는데 잘하면? 그렇지. 캐모를 깔끔하게 한 바퀴 돌기 전에 때릴 수 있는 템포 될 것 같다. 나이스. 괜찮은데?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쓸만하잖아. 이쪽 한 라인만으로도 박값을 해. 이거 무조건 가야죠. 2200까지 캐모가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아 캐모를 벗기려는 건 별개겠지. 뭐 자동으로 쏘겠지. 풍선이 떨어지면 그냥 보고 쏘는 것도 아니고. 그렇네. 얘는 그냥 뭐 이건 없고 그냥 무조건 쏘네. 그럼 장전하자. 첫 번째 건 지가 알아서 막아야지 그럴 수 있나. 빨라 빨라 빨라. 시선이 굳이 필요할까? 이거 폭탄으로 철도 뿌릴 거 아니야. 양심 있으면. 중량 폭탄이 뭐냐? 어, 원래는 그러면은 못 부셔? 어,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는 난 예상 못했는데. 이거는 일단 신호탄 주고. 아 잠깐 몇 시야 지금? 16라운드면은 줄 수 있겠지. 애매하네 좀. 아 중량도 해야 되는데 너무 포인트가 없는데. 하나로 개꿀빠네. 불 탄다는 게 뭐 풍선 터진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생 정도는 맞겠지. 결과가 어떻게 되건. 신호탄. 신호탄 그 필요 없다. 특수 상태 해제. 어, 주변 두르는 거 해제. 그건 필요 없겠지. 큰 폭발 필요 없고. 아 격퇴까지 찍어야겠다. 아, 필요하네 그렇게 치면은. 두 겹까지 터뜨리고 장전 속도 증가. 굳이 범위가 넓은 필요 없지만 두 겹 터뜨리는 것만으로 이득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00원 정도면 두 겹까지 나오는 거고. 특수 제어까지만 딱 찍어놓으면 되겠다 빨리. 아 깜빡깜빡에 1800원을 안 넣는다는 게 너무 좋네. 야 잘 부신다. 물리 들어가고 반통 들어가고 항상 만능이네. 공포 포대. 아 근데 약간 아슬아슬하다. 한번 밀리면은 방어선이 없네. 여기 배치하는 건 좀 해본 거. 야 포대 12,000원 들어가? 근데 이것만으로 많이 충분할 것 같아. 글루를 뽑아서 글루를 어떻게 묻히느냐까지. 글루 최대. 아 글루 너무 비싸. 아 그럼 박격포밖에 없는데. 박격포가 배우배야. 어차피 스나이퍼도 못쓸거 아니야 여기 안쪽은.
말한 게 없네 그냥. Yes. I'm waiting. 너도 안 보일 거 아니야. 이 박격포가 그냥 짱인데? 무상성인데 박격포는? 여기서는? 디빌리티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메리트만 있어. 어서 마죠. 이 구간을 못 지나갈 것이야. 무엇도. 하면 어떻게 돼? 뭐 이거 가볼까? 여기까지만 하고 깨는 건 별개로 둬야지 뭐. 파괴력으로 해서 아니면 특수 폭탄 제거만 여기다 몰빵을 해놓고 어차피 이거 포인트 써야 되네. 그러면은 중력 폭탄 해야겠다. 이건 말고 뭐 넣을 게 없네. 야, 화력 좀 보소. 얼마나 왔니? 만 원. 엄청나네. 다른 거 괜히 그 깰 필요가 없었어. 야, 어썸 하나 진짜. 어썸 또 어썸 할 뿐. 이거 깨면은 포대까지 뚫리겠다. 올릴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인데? 40라운드 것만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업그레이드가? 아 살짝 50 부족했어. 아, 아 장난하나 진짜.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뚫리지 않게끔 이거를 배치하는 게 낫겠지? 사거리가 안 닿네 또 이거는. 아 이거 아 이거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아 그냥 뭐 기도해. 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포대까지 해야겠다. 뚫리면은 뭐 그냥 지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어, 뚫리면 지는 거야. 몰라. 어. 졌다. 앉았다. 아, 앉았다. 아. 아, 왜 비켜. 스킬 안 쓸 거야, 귀찮아. 이걸 살려가네. 아예 저걸 터트릴 만큼의 화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싸리 그냥? 아예 화력으로? 어, 일단 이거, 세, 이거 포대까지는 인정도 인정이고. 32,000이라고? 하.. 참나 답도 없네 진짜. 이거 밖에 없다. 포대 효율이 너무 차원이 달라서 지금은 이 맵에 한정하면 이거 웬 없는데 그냥 아예? 무조건 포대만 해서 그냥 그.. 뭐.. 다 그냥 이거 포대로 때려 붙여야 돼? 그렇지. 뭘 하더라도 이게 배우배다. 여지가 없다. 너무 강력하잖아 지금. 숨도 못 쉬잖아 입구에서. 이 정도 화력인데 저 뚫릴 것 같으면 여기서 갈 때쯤에 느리게 하고 덤겨야지. 넘기는 게 좀 헤리긴 하네.
옮기는 게 좀 많이 애리네. 이게 제일 쉬운데 오히려. 야, 캐모 플러스 마법진 걸린 풍선인데 녹여버려. 폭발은 말할 것도 없고. 야, 너 일 안 해서 편하겠다, 야. 참나. 러시아 포인트 16,000. 뭐 이렇게 잘 쌓이냐? 여기서 그냥 다 빨아가네. 야, 말도 안 돼. 풍선 지옥이야. 하나 늘었는데, 어, 야, 하나 넣으니까 화력 빵 나온다. 훌륭하다, 훌륭해. 들어봐. 와, 이러면은 적수 없지. 어, 적어도 2단계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전부 정리되는 거지. 불로 한가? 버려지 말고 이거나 가자. 어. 글루야, 글루 같은 소리 하고 잡았어. 화력이 너무 세서 풍선이 안 보여. 개 좋은데? 이 정도까지 화력 나오니까. 너무 막 쏘는 거 아니냐? 빠르다. 어, 기본 속도로 해도 엄청 빨라. 안 보일 정도야. 어이, 다음 라운드 지으면 풀리겠는데, 그냥? 다음 것까지? 만원 하지 않을까? 그래도 750원짜리인데? 레벨업, 포인트 하나. 어때? 33,000원이야? 와, 그럼 못 사네? 그냥? 끝날 때까지? 어, 이건, 어, 화력이 이제, 그, 겁이 없죠? 다 틀어 맞으니까. 몇 개 와도 소용없지. 붉은색이 오지 않으면은, 여기서 오는 거 아니냐, 이러다? 아니, 거기 왜 쓰고 자꾸 자. 얼마나 센 거야, 화력이? 아, 이거 액티브구나. 아, 이거 필요 없어. 아, 뭐야, 액티브였어? 나 액티브 안 좋아해. 쏘는 좀 그런가? 언제나 방심은 적이지. 최악이 적이지. 잠깐만. 야, 참나. 붉은색까지? 이러면은 그냥 뭐 계속해도 무한대로 닦이겠는데? 혀 막 꼬이는 것 봐. 좋아, 완료. 귀신 나오느니 해보고 싶었어. 뭔지 이해가 안 돼, 저 웹 구조를 보고. 박혀코 처음 쓰는 건데, 혼자서 박혀코 다 잡았습니다. 뭐야, 어쩌라고. 양쪽에서 나온다는 거야? 아, 잠깐, 양쪽에서 나와서 일로 간다는 거야? 뭔 소리지, 이게? 아, 설마. 물이네, 여기는? 아, 구분이 안 되는데 뭐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양쪽이네 진짜? 아, 저렇게 온다고? 참 웃긴다 이것도. 얘 밖에 보러 가자. 얘가 마무리 투수로 쓰면 되지 그냥. 여기다 해버리면 되겠네. 두 번은 맞네.
맞고 두 번 맞고. 좋아. 어. 들어와. 700원까지 버티는 게 좀 그 지켜긴 한데 어떻게 되겠지 뭐. 폭격포 개꿀인데? 캐모 보는 것도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은 박폭포로 다 때려 부시면 되니까 박폭포 뭘 부안 가서. 아, 두 줄인 게 좀 헤드인데. 어, 잘 잡는다? 영웅 괜히 올린 게 아니지. 입구다. 그렇지. 하루 괜찮은데. 이것도 깼다. 어. 두 개 맞물린 데만 있으면은 거의 다 잡을 것 같다. 거의 다. 여기까지만 터지면 딱 두 개만 터지면 돼. 많이 안 바래. 양쪽만 딱 어우르면. 빠른 재장전 가야되고 타력 하긴 해야겠다. 골을 보니까. 아, 왜 이상한 데 쏘냐? 일로 여기다 쏴. 탁 밑에다. 반경 해야겠네. 어우, 이거 좀 유티유티한데? 두겹으로 가자. 장전 두겹? 아, 고민. 좋아, 좋아. 어떻게든 갈무리 하고 있어. 올 때에서 한 대, 두 대. 아! 얘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이 맵에서는. 그렇지. 두 개까지 해놓으면 많이 맞겠는데. 다음 게 이제 국면 900원. 13라운드에. 박금포가 너무 사기인데? 이렇게 좋았어? 진작 이걸로 할걸. 이렇게 셀 줄 몰랐는데 나는. 그냥 다 배치하고 자리 빌 때 넣어놓으면은 뭐 그냥 바깥 파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혼자 다 쓸어놨네? 이렇게 가성비 좋을 줄 몰랐네. 그냥 추가 화력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특정 구간 이게 다르잖아. 야, 강력하다. 혼자서 다 틀어막네. 박격포. I'm waiting. 900원만 나오면 된다. 오, 야. 딜이 세니까 그냥 다 문제 없구만. 5,000원을 모을 수 있을라나? 지금부터 해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날라나? 글루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되니? 터져도 어 묻혀놓은 거 글루만 다 묻힐 수만 있으면 글루를 전부 묻힐 수만 있으면 양 사이드에 그러면은 화력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방금 통과됐었네. 아,
아 이거 좀 힘든가 본데 이제. 지금 힘든가 본데. 지원하려. 안 돼. 정확히 맞춰야 돼. 못 나가선 안 돼. 정확히. 그렇지. 추가. 야, 캐모 못 보냐? 어, 잠깐, 캐모 못 본다고? 아, 캐모 못 부신다고? 아, 그냥 화력으로 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캐모까지? 왜? 아. 캐모가 아니어도 위험한데? 화력으로 그냥 쏘는 건데 터져야 정상이지. 잘못 본 걸 거야. 운이 없었던 걸 거야. 어떻게 잘 빗나갔나 보지. 생각해야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깨라. 두 배다. 비행선까지는 문제 없지. 스윗. 그렇지. 아, 너무 재미없어졌는데? 아, 너무 좋은데? 하향해야 돼. 이런 위치에서까지 박포가 좋으면 좀 심해. 어 뭐야, 1단계는 안 터지네? 잠깐만. 어 진짜 안 터지는구나 그냥 아예. 와씨. 잠깐만. 타는 거 신호탄까지 가야 되네 그러면. 와 이거는 이상 못했는 거야. 신호탄 하고 화력이 필요할라나? 아 속도가 필요하겠지? 어 아 너무 헬인데. 비상포탄 하면 어떻게 돼? 아 벗겨내는 거야? 태우기는 뭐야? 터뜨려봐. 야 캐모 못 깨는 건 상상도 못했다. 저 그래도 뚫어내겠지. 하나로 부족할라나 그럼? 아 이거 갑자기 헬 게임 됐는데. 아 맞으면은 캐모가 벗겨지지. 아 맞아. 아 그러면 활약이 문제가 없겠구나. 아, 괜찮네. 어 좋다. 어 좋다. 괜찮은 성능? 약점 없어! 망할 비행선만 어떻게 잘 터지는데. 마지막 라운드는 계속 이동시켜가면서 때려야지 뭐. 3개밖에 안 되는데 뭐. 하락 좀 봐라. 지워버리는구나 아주 그냥. 다음번에 얘만 컨트롤하면 되겠다. 좋아. 모아, handle it.
됐어 가자. 아 나 이거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재미없는데? 너무 져서 재미없어. 어떡하지? 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안 풀려. 어 풀렸네. 그렇지. 보자 고급 얼마나 어려운지. 야, 딱 봐도 야 이거는 도는 데가 없네. 반도 한번 가죠. 고급까지만 하죠. 전문은 내가 갈 만한 수준이 안 되네요. 잠깐만. 지식도 써야지. 하나밖에 없네. 땅크, 오랑우탄 다 살 수 있네? 조금만 한 판만 깨면 얘도 살 수 있고. 3,000원짜리 모텔 머니를 생산할 수 있다. 이거 은행 해킹하는 거 아닐까? 뭔가 얘 마음에 든다. 부박스러운 게 이런 기술판은 안 좋아해. 그냥 센 거 좋아해. 응원의 함성 버프인가? 아 그냥 주변 토템이겠지. 해보자. 뭐 어려움. 깨고 말 것이다. 아 잠깐만 다 안 되냐? 잠깐만. 아이 거짓말이지? 바다 것만 해야 돼 그러면은? 아 말도 안 돼. 바다 걸로 싸서 잡아야 된다고? 여긴 왜 막아놓은 거야 그럼 애초에? 어우야 550원짜리로 가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나? 몇이야 지금? 잠시만 안 되네? 어, 다행히도 지금 바상도가 좋아. 아 너무 근데 헬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전문은 전문이구나. 레벨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뚫리는 것 봐. 얘로 가자 그냥. 굳이 다른 거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쟤는 3,200원 차이 나는데 뭐 얘를 하면은 뭐 좋은 게 있나? 정말 멍기. 폭탄이랑 뭐가 뭔 차이야 이게? 왜 나누는 거냐 이럴 거면은. 비행기라도 해야 되나? 비행기 놀 데도 없네 심지어. 이게 거의 안 써봤는데. 원거리면 이 정도 넣는구나. 괜찮다. 관통이 되네. 그리고 파랑색까지도 한 번에 터뜨리네요. 아닌가? 몰라 몰라. 까마귀 동지. 까마귀 동지는 뭐가 어떻게 돼? 아 필수네. 이것만 믿고 가야겠네. 까마귀의 그 이건 뭐였지? 문에 옆에서 알잖아. 여기쯤에 써야 되네. 빠른 걸로 하자. 상인이 3천 잡았나? 어우 야 저기
되게 위치 좋다. 꿀빠는데? 아닌가? 아 위트 하긴 해야 돼. 무리해서라도. 금액은 지쳐도 500원만 있으면 된다. 얼마냐? 업글. 아 왜 헬기야? 2,300원이야. 어차피 돈도 안 되네. 다시 모아보자고요. 아트라스도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뭐 하라고 여기다 놓은 거냐? 그 자격수 같은 거 쓰라는 건가? 천 원만 버자. 더블샷은 뭐야? 천 원만 버텨. 할 수 있다. 오, not getting through.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돈의 망자다. 다이렉트로 그냥 벌써 돈부터 첫 타이 그냥 뽑아서 한 턴이라도 더 이득 본다. 어차피 생명은 어느 순간부터 방어가 되게 돼 있어. 아 재수없게 저 16원으로 안 되는 거 보소. 됐어, 상님. 무역인지 나발인지 필요 없어. 야, 근데 상인하면 진짜 하나도 안 세진다. 골 때리네. 돈 생성한 거 맞냐? Oh, not getting through. 200원 생성하네. 어, 괜찮네. 10라운드, 20라운드면 본전이네. 본전 뽑으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잠깐만. 본전 뽑으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Oh. Getting through. 한 라운드도 빨리 데려가고 싶긴 한데 뒤지게 생겼어. 안 돼. 아 이거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Awesome. 구축함 가야 되나? 엄청 빠르게 올게. 전투기 부대를 소환한대. 너무 넘사벽 아니냐? 솔직히 아무리 마법 세도 그렇지. 좀 갈수록 상도덕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기술에 어떻게 잘 갈무리하고 있네. 아니 씨발 너무하시네 이 게임. 고속사격 화제는 잘 쏘나. 와 너무 빡센데? 해적선 하나만큼만 어떻게 이기고 간 게 다행인 것 같다. 이 상태로 막기만 하면 돼. 하나도 안 세고. 어 가능한진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또 될 것 같은데? 풍구경 풍구경 해야겠다. 어 흉년탄환까지 써서 해먹어야지 뭐 펼 수 있나. 바를 수 있는 애들로 이렇게 휘는 거 맞냐? 아직 파편이구나. 까맣게 동치 해야 되네. 괜히 해버렸네. 뭔가 좀 센 게 왔나 보다. 하나하나 잡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아 이거 뭐 어떻게 티어를 올릴만한 짬이 안 나. 잠깐만 짬이 안 나 이거. 너무 헬이야. 하나 놓치면 안 돼.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야 이거 쉬움도 힘들겠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심하잖아. 다음 티어를 못 올려. 너무 빡세서. 일단 해봐. 상성에 차였을 수도 있으니까. 개 같은 거. 치워. 잠깐만. 어떻게 와서 이렇게 막았어? 잠깐만. 야, 제발 300원만 줘. 300원만. 많이 안 바래. 300원만 줘. 그렇지. 구축해서. 이 무역 같은 소리하고 잡고 있네.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이거. 이거는 화력으로 추가해야 된다. 앞에 있는 다다른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반자동 그냥. 아, 반자동 너무 먼데? 아, 구축하면 좋다. 저거 해놓은 게 오히려 도움될지도. 제발. 어림도 없죠? 고급. 아씨, 존나 어렵네. 아주 봐주면서 하면 안 되나 이 게임 이거? 너무 독한 걸. 양 사이드에서 오잖아. 아, 졸라 비열하게. 나무는 왜 있는 거냐 이거? 아, 제거도 할 수 있네. 제거한다고 도움이 되는 거냐 이거? 제거 너무 절망적인 것 같은데. 잠깐만, 게임이 지금. The spirits of the forest awaken. 그나마 따로 오는 게 오히려 화력 분산이 된다고 생각하고 기뻐야 되나? 맞물린 데도 없어. 이거 이지로 하자. 못 이길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뭐냐 이거? 취소. 쪽쪽이 물고 하자. 너로 마무리를 짓겠어. 500원이야. 졸라 싸. 가죠. 아 근데 깨는 것도 왜 500원이야? 아 너무하네. DC 해줘야지. 저기 활약할 필요가 있냐? 일단은 해적선 해야 돼. 좋다 싫다. 돈 벌어야 돼. 싸니까 할 수 있을 거야. 해적선 능력도 있으면 찍어야겠다. 레벨업이 돼야 문제지만. 반값이네? 하나만 해두면 될 것 같은데. 본전 뺄 것 같은데. 그까지는 오버하고 솔직히. 라운드 3라운드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닿냐? 잠깐만, 이거 신기하네. 아, 잠깐만. 원거리도 있는데 괜히 했나? 되게 좋다 저렇게 보니까. 10라운드쯤에 완성된다고 치면은 솔직히 돋볼 거 거의 없다. 까마귀 둥지. 까마귀 둥지 하나만큼은 정말 좋네. 저 까마귀 둥지가 가져오는 이득을 상상할 수가 없다.
10라운드에 하나 나온다고 치면은 20라운드에 내도 본전이잖아. 아, 금액을 보고 정해야지. 8라운드 정도면은 복구되지 않을까? 1900원인데 10라운드네? 아, 그러면은 2개까지 해도 되겠다. 버틸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버틸 수 있겠지. 양쪽 좋은데, 씨. 이것도 못하면은. 안 되지. 3개까지는 화력 때문에 안 되겠지. 200개니까 좀 버리면서 한다고 해도. 괜찮네. 의외로. 의외로 괜찮네, 위치가.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슬슬 반대로 올 것 같은데. 반대로 와도 대응되냐?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어쩔 수가 없다. 반대로 와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밀릴 것 같은데. 1900원만 버텨봐, 제발. 할 수 있어. 파워라는 거 있잖아, 너 생각하니까. 힘 좀 써보자. 뭐냐, 이거냐? 무려 200원을 썼다. 뭐, 된 거야? 아, 뭐, 즉석원숭이 아니야? 써봐. 아, 아, 이렇게, 야! 야 이렇게, 야, 잠깐만. 2,500원 준다고? 미쳤네? 개이득이잖아. 너무 이득이라서 나 어이가 없네. 돌려받는 캐시장은 관심 없고. 불러와. 능은 꿀빠는데 이거 어려움도 깨겠어. 어려움은 좀 오반가? 아, 너무 느리다. 빨리 오라 그래. 면이 그냥 거의 안 닿네. 맞물리는 데가 한 군데네. 하나 더 가도 되겠는데. 200원씩 추가되니까 턴마다 400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더 가도 되겠어 진짜. 화력도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은 나가치겠지 그냥. 아예 어, 야 괜찮은데. 양쪽으로 쏘는 거 보소. 어 좋아. 재생되는 게 그렇게 재생이 많이 되고 그러진 않네. 두 개까지 되겠어. 느리지? 빨리 한 거 맞냐? 아, 빨리 한 거구나. 장풍 너무 좋은데 장풍보다 좋은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좋아. 2,500원 진짜 상상도 못했다. 저번에 500원이면 많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500원은 무슨 씨. 돈을 쓸어 담네. 쓸어 담어 그냥.
야, 너무 효율 좋게 나오는데 800원 나오는데 라운드마다? 드디어 첫 번째 게 넘어간다. 깨자 이제.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아 웃기지 마시고요 화력으로. 밀리는 거 좀 오버합니다. 괜히 저렇게 가지 말고 무역 하나 갈 걸. 빠르네. 더블샷이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두 발을 쏘는구나. 이거 그 뚜껑 거 나오면 못 부시잖아 이제. 어떻게? 새로운 거 넣어야겠지? 어떻게 해야 되냐? 대포로 가야 되는구나. 아, 일단 가. 뜨겁고. 어, 테이크다운 능력이라는 게 있네. 근데 슬슬 무언가 내주지 않으면은 작달나겠어. 여기는 뭐 얘가 막아줄 테고. 저 포탄이 이제 강철을 깨는 용도.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 저 보는 거는 금액으로. 뭐 할 거냐 얘는. 트윈건 탄도미사일 해야겠지? 사정거리는 얄짤없고. 아 900포인트시다 까마귀까지 가야겠네. 포도탄하고 까마귀까지. 너가 까마귀를 가야겠다 그럼. 감지를 해야 되니까 캐모가 나와도. 아 게임 갑자기 복잡해졌는데 좀. 나 이런 거 좀 원치 않아. 레벨 더럽게 안 돼. 싸다. 구매해봐. 이건 뭐야? 싼 것도 있어 보이는데 보기에는? 40 나잖아. 기다려야겠다. 어, 되게 잘 막네. 아 이제 캐모는 문제 없죠. 강철이 문제죠. 좋은데 이 녀석 깨알같이 화력도 해주네. 해적왕은 뭐대? 캐시갈치 가능해? 해적이네 해적 말그대로. 신박하다. 너 비쌀 것 같은데 한 3만원 하지 않을까? 양심인지 17,000원 선에서 막 갈무리해주잖아. 이건 뭐야. 이따위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아 붙잡고 쓰러뜨린다고? 액티브로? 아 괜찮네. 양쪽 어디 나오든 한 번씩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화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오히려. 전용 어그로네? 아 전용 홀딩이네? 어그로란다. 막 갖다 붙이지 말을. 글루는 안 닿을 것 같고 맹동도 안 닿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 써놓고 이 녀석을 해놔야겠네. 아 여기 또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다 둘 수도 없고.
아 이거 좀 역겨운데. 힘이 약했구만. 아니지 이렇게 둬야지. 이러면 다 닿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야간 도시 하나. 반자동 3,000원도 안 하네? 좋은데 해적선. 좋아 좋아. 이건 역시 특수를 위한 자격수. 어디에 나오던 담론데 나오네. 자동소총까지는 못 가겠다. 800 나오잖아. 3200까지 넘어야 되는데 되네? 아니 너무 많이 되는데 갑자기? 묶어! 어 뭐야! 잠깐만 저거 잡아먹냐? 와 어썸하네. 어 상상도 못했어. 잡아먹네 그냥 아예. 다 이제 방종하고 이 게임 끝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친 게임이 마지막까지 결국 가게 하네요. 가자 이지지. 무슨 씨 아이템 다 쓸 거야 여기다가. 아 나 이지 하는 김에 그냥 아예 어려움으로 할까? 마지막 혈투인데? 그래 여기서 모든 걸 한다. 모든 걸 쏟아붓고 산화한다. 좋은 생각이야. 어려움 어렵게 가자고 우리. 설마 네 군데에서 나온다는 거야? 아 뭔 소리냐 이게. 아씨 구구냥 가네. 일단은 여기다가 배치. The spirits of the forest. 들어가네 그냥 다음 옆으로? 야 너무 양아친 거 아님? 잠깐만 심한데 이거? 이건 뭐야? 개꿀. 와 바나나 농부를 만들어서 자동수확으로 바꿔준대. 어썸. 생산량 증가. 아... 바나나 연구 시설. 아 이거 좋아. 열심히 캐줘. 오늘 불태우는 거야. 하얗게 불태우겠어. 얼마나 캐는 거냐 그래서. 열심히 알아치가 알아서 캐겠지 뭐. 이거 하얗게 불태우려면 더 있어야 돼. 나는 돈의 노예다, 망자다. 이건 뭐냐? 슈퍼 원숭이 폭통. 아 나 이게 좋아. 7,500원 내놔. 멈출 수 없다 나의 욕망은.
반한다. 아, 왜 애매하게 설치했어. 기분 나쁘게. 스윗. 긴 수용 반한다도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빨리, 아 빨리 받아봐. 돈만 캐다가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리얼로다가?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느려 근데 게임? 나 이거는 계속 넣을만하다. 너무 이득이다 쟤는. 너무 개이득인데? 별걸 다 넣어놨어. 자동채취라니. 오늘 완결 나기에 딱 좋구만. 이번까지만 딱 하고. 그렇지. 이제는 방어로 가자. 80라운드에도 이 정도면 됐어. 뭐 상자를 하지 않나? 상자 한번 할까? 잠깐만. 야, 얼마 있어 지금? 다 쓸 거야 돈. 6개 하면 6. 5천원을 어떻게 모아? 몰라. 앞으로 보겠지 뭐. 아니네. 해놔. 모았네. 빨리 해놔. 내놔 바나나 연구시설. 바나나 중심지 10만원. 미친 게임. 준비해라 캐모. 준비해라. 껌뻑껌뻑 준비해. 껌뻑껌뻑해. 넣어놔. 1500원이요? 너무 양아치신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양심부리가 있어야지. 사람 사는 게 양심부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잘 모으긴 한다 돈을. 돈 모으는 화력이 차원이 다르긴 하네. 느리다? 이거 어떻게 모으는 건데 얘는? 1500원이야 라운드마다? 다음 거는 엄청난 문건데 다음 거는. 너무 느려 근데. 렉도 미묘하게 걸리고. 랩 너무 대충 만든 티가 나. 그래 짜증나. 가운데 있는 바다 제거 안 돼? 아무래도 이렇게 나와서 일로 가나 보다. 깜빡깜빡하고
모르겠는데 다음 거 어떻게 가야 될지 감도 안 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마감이 안 되고, 아 여기서 마감 되지. 일로 나오는 건 여기서 마감 되겠구나. 어? 아니네. 여기는 여기를 만나서 가네. 그러면 저기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놔야겠네. 스윗. 아 그냥 턴마다 300원이야? 3000원. 야 이거 그럼 본전 언제 빼냐? 아 잠깐만. 라운드마다 5개 생산한다고? 1500원이야? 10라운드 20라운드면 빼겠네. 양 사이드에 원숭이 두고 두 개까지 가서 가장 득볼만한 게 뭐가 있을라나? 보자. 플라즈마 폭발의 기술 테러? 온전히 파괴함 능력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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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싫어. 사거리 싫어. 어. 아 근데 캐모 보는 거 좀 그런데? 사거리로 갈까? 아 몰라. 아 애매하네 또 얘네 또 줄라니까. 근데 플라즈마로 간 다음에 챔피언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아 애초에 울트라 시력이 필요가 없어. 내가 껌뻑껌뻑이 있으니까 그럼 태양의 사원까지만 가자. 아, 더 쓰지 말고 3000이나 먹는데 뭐. 아 너무 느리다. 극감이다. 몇시 막으라 그래. 몰라. 하나로 더 하고 싶은데 바나나 저 공장을 득볼라면은 하나 올라가는데 20만원에다가 만원 10만원으로 치면 3만원으로 치면은 20라운드 아직 꿀 빨 수 있을 때 하나로 더 올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2만원은 2만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도덕이 없다. 상도덕 없어. 너무 양심머리도 없고 이건 좀 선 넘네. 일단 남겨보자. 모르지 또. 어, 한 3-4라운드 지나면 2만원 쌓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수급량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어, 근데 야 진짜 많이 좋긴 하네. 캐모 감지 있고 관통은 법사가 해줄 거고 당장은 문제 없겠는데 물리가 좀 부족하다. 아 물리는 얘가 하면 되고. 다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애쉬 모아봐. 야, 근데 이것도 얘가 먹어줘야 된다는 게 좀 역겹다. 역겹스. 원숭이 두 마리라 그런지 잘 막네. 다 해도 되겠는데 문제가 없는데. 당장 깨는 것도 깨줄 테고 알아서. 플라즈마 아예 태양포까지 가야지 그것까지 깨니까 그 실드까지 당장 필요도 없고
원숭이 지식을 많이 올려서 깨야 되는 거를 돈빨로 끼죠. 돈으로 틀어 막았어. 어썸. 진짜 조금씩 온다. 여러 곳에서 오는 것만큼 한 곳에 다 몰려올 게 다 떨어져서 오네. 이렇게 보니까 좋은데. 돈도 금방금방 모이고. 빨리 연구시설 만들어줘. 저 정도면은 딱 잡을만도 하고. 특수한 것만 안 나오면은 잘 다 해먹겠어. 노래 좀 시끄럽다. 이 청명한 터트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 들어와. 라운드마다 3,000원이다. 10라운드 15,000. 다른 것들이 본전을 빼서 알싸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20라운드 때인데 뭐. 안정감 있다. 반대쪽으로 가서 또 잡아주는 것도 있으니까. 얘를 해야겠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 10만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10만원은 안되겠고. 아, 오벨이야. 2만원까지 어떻게 될 것 같네. 2만원까지도 문제없이. 그렇지,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저것도 잘 밀죠? 농부가 공사장에서 나오는 박스를 캐고 있어. 드디어 이 게임 놓아주는구나. 재밌었다. 이제 렐름도 놓아줘야 되거든요? 렐름은 좀 할 거 많아서 길게 할 것 같다. 이번 라운드에서 보충되네요. 왜 이렇게 느리니? 좋아. 이걸로 라운드마다 4,500원씩. 참나 이거 대박이구만. 태양 가겠는데? 일단 폴라지 마. 좀 어떻게 해봐. 레벨업. 아, 제속 44야. 어, 잠깐만. 법사가 부족해. 법사가. Awesome. 안 되는데. 잠깐만. 일단은 플라즈마를 하자. 어. 플라즈마가 막아주겠지. 철도 못 부시겠어 플라즈마인데. 어떻게 막았냐 넌 저거. 태양의 코어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23,000원?
조금 아닌 것 같은데 23,000원은 23,000원은 명백하게 선 넘는 금액인데 야 너 이 정도지 이 정도고 위아래에다 배치해야겠다 어딨어 너는 이제 깜빡깜빡 전용이야 그냥 깜빡깜빡을 쓰는 거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것만 해도 깜빡깜빡으로 맵 다 덮는 거 아니야? 네 개만 해도 돈으로 보는 이득을 잘 나눌 수 있어야지 태양은 비싸고 저걸 하더라도 중간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저렇게 못 쏘는 거면은 사실상 벨트가 없는 디벨트가 없는 거지 뭐.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이거를 해서 변수를 없애자. 솔직히 저거는 변수고 아무리 얘가 있다고 해도. 고속사격으로 화력 추가하는 거는 원숭이가 있는데 갈무리가 되겠지 물리 화력이 좀 부족한데 아 안되겠다 저걸 못 벗기는구나 지금 네코가 석잔데 지금 열심히 올려봐 나오지도 못하네 지금 야 이거 10만원 한 번만 딱 때려주면은 진짜 다 끝날 것 같은데 10만원 너무 멀다 인간적으로 10만원은 80라운드 깰 때까지 안 될 것 같다 내가 80라운드를 넘어서 갈 거면 몰라도 아, 얘 유용한데 디자인 보니까 엘리트 서비스 15,000원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와 오질 않네 그렇지 타겟 가운데가 살짝 비는구만 글루 입고 있었어 글루의 그 맵 전체 튀기기가 여긴데 그럼 이건 뭐야? 이 능력인가? 여기서 여기까지 묻혀야지 그 무한 사거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건데 나와야지 뭐 묻히던가 말던가지 너 40나네? 이 돈의 힘인가 너무 여유 넘치잖아 슬슬 긁기 시작한다 보라색 아왜못 맞추냐 얘
얘들 뭐하는 거야 지금? 보였잖아 방금. 아 놀랐네. 뭐야 왜 못 맞춰? 아 이거 글루스트라이커 스킬이구나. 아 그랬구나. 아 기본으로 다 맞춘 줄 알았지. 아 필요 없는데? 아 이걸 내가 몇 번을 뽑았는데 이제야 알았네? 여태까지 눈 떼고 있다가. 불러봐. 야, 얘로 깨네? 야, 철까진 깨는구나. 세라믹 그렇죠. 또 철 한 방이야. 세라믹도 때리면은 딜은 박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 세라믹 못 깨가지고 지거나 뭐, 그딴 일 없겠지? 자, 없길 바란다. 슈퍼사거리. 태양의 아바타지. 저 왜 못 부시냐고! 돼 있잖아, 번쩍번쩍! 지금 왜 안 건드려, 저거? 미쳤나? 이해가 안 되는갑쇼? 이미 저기 투자한 금액 다 회수됐다. 와, 이게 다 제거가 되는구나. 잠깐만.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와. 개깔끔해. 미친. 와, 야, 혼자서 다 쓸어담네? 그래, 니가 희망이야. 이 세계의 희망이라고. 4만원 들어가, 저거는? 이거 뭔데 4만원 들어가냐? 2만원이구나. 이게 4만원. 아야야야, 뭐야? 글루를 왜 만져? 이게 4만원이야? 저게 저렇게 좋아? 그냥 아예 약체화 시켜버리네 그냥. 모아! 핸들 잇! 고작 하나로 안되제. 졸라 방정 맞네 진짜. 오, 야 혼자서 다 마크해버리네 그냥. 엘리트 수비수다. 뭔 개소리죠 이게? 각 특성당 한 마리면 된다는 거야? 아 너무 글을 이상하게 써놨어. 열심히 보셔봐. 믿고 있겠어. 혼자 다 틀어막네 진짜. 볼 일이 없는데 내가? Alright. 얘는 뭐 한 것도 없이 손도 안 내밀고 랩업했어. 미안한 녀석. 비열한 냉숭이들을 소환한다.
냉숭이들의 기술로. 능력이야? 다시 얼리기. 이런 것도 있어. 나풍선을 얼려서 터뜨릴 수가 있다. 와. 야, 이걸로 갈래. 야, 이거 왜 마음에 든다, 나. 재밌어, 게임. 절로 가자. 모자 위에다 머리띠 한 것 봐. 깜찍한 녀석. 태양포 쓰겠는데 이제 슬슬. 왜 저렇게 잘 쏘냐? 네 개를 다 틀어막네 한 마리로. 어. 야, 보는 날이 올까? 그 모습을? 졸라 잘 쏘네. 어우, 야. 어우, 야. 야, 한 큐야. 세라믹. 세라믹 보여줄래? 태양의 원숭이. 그래서 넌 노브 가고, 넌 태양으로 가. 왜 아래 안 쏘냐? 쏘는 거지? 어, 안 보여서 그렇지? 아, 안 되겠구만. 안 되겠어. 내놔 빨리. 깔끔하게 싹 다 갈부리한다. 어차피 바나나로 먹은 거 많아. 손을 볼 거 없어. 좋아, 완전 탐지. 야, 태양 화력 좀 보소. 야, 말도 안 돼. 진화력이야. 로보 원숭이 기술 테러. 뭐 쏘냐 너는? 궁금하다. 다 쏘진 않겠지? 다 쏘네? 미개한 녀석. 다음 거 뭐야 그러면? 야, 이상한 거잖아. 이거 할래 그냥. 쏴. 버블 플라즈마다.
잠깐 60라운드를 위해서 그걸 가자. 4만원짜리. 아 4만원 솔직히 너무 비싼데? 3만원 오바야. 좋아요, 씨. 내가 어쨌네 지금. 좋아. 재생 차단기가 좋겠지? 아! 아! 저걸 이제 알았네? 아, 저걸 이제 알았네. 어우, 강하다. 너무 강하다. 곤란 없을 것 같은데? 냉기는 뭐 써먹지도 못해. 미친 화력이야. 일단 아바타 양 사이드에 배치하고. 아바타가 두 개라니. 빨리빨리 보내라. 어디서 터물도 계속 보내. 그냥 쭉쭉 다 밀어버리게. 능력 뭐니? 1차 멘토링은 뭐야? 무료 같은 소리하고 잠깐만. 그 다음은 뭔데 그러면은? 아 뭐야 이게? 필요 없어. 저거까지가 딱 괜찮은 것 같은데? 해봤다. 여기도 멘토링을 해놓자. 성능 좀 볼까? 좋아 좋아. 게임 하는 것 같지가 않다 뭔가 느낌이. 내놔 돈. 이건 내가 소동으로 해야 돼? 뭔 소리야? 아무리 봐도 전혀 뚫릴 것 같지 않은 걸? 돈의 힘인가? 좀 심각하게 센데? 관자동 한번 최고티어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 얼마나 빠른건지 감도 안와. 무슨 어두운 마법이야? 아 번쩍번쩍이 저 마법이구나. 뭐냐 저거는 대체 뭐하는거냐? 마력방출인가? 아닌데 데미지인데 그거는.
올. 부상 입혀. 야, 세계라 그런지 화력이 어썸하구만. 하나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아. 굳이 열심히 올릴 필요 없네. 똑같은 거 같은데 저 엘리트랑 그냥이랑 뭔 차이야? 똑같지 않아? 장전이라도 하나가 똑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어? 아 조금 빠르다. 뭔가 때릴 여건이 되면 빨라지네. 가속이 붙는 것 마냥 가속이 붙는 것 같진 않지만 얼마야? 와, 너 다 쓰러 담았는데도 조금 부족하구나. 얼음 조각. 세라믹 빽빽하다. 아... 고민이가 좀 필요한데. 얼마야 대체? 2,000원이면 돼? 아 그래도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자, 2티어까지 무료로 해줍니다를 보자. 어 2티어까지 27,000원이야? 메가노 폭도를 얻습니다. 전 모르겠고 1,800원 두 개 선이면 본전은 빼네. 아 넉백까지 빼주는구나. 금액으로 치면 해보니까 아 내가 생각 잘못했네. 넉백까지도 가능하다는 거네 1티어면은. 이렇게 보면 나쁘진 않잖아. 가성비 좋네. 야, 언제 3만원 모이냐. 너도 언제 모여. 9,000원이야? 얼마 안되겠다 그럼. Feel nature's wrath. 그렇네. 5천, 6천원까지 그냥 이득 볼 수 있네. 1차 멘토링을 할 수 있다면은 해야 문제지만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양 사이드에 배치 가능합니다. 두 개는 안, 동시에 두 개는 안 되고 뭐 이딴 거 없겠지? 나름 이득 많이 보는데. 그럼 당장은 이제 양쪽 12,000원씩 이득 볼 수 있네. 10,000원씩 이득 보는 거네. 야 엄청나네. 와 엄청 약하잖아. 됐냐? 언제 될 거니? 천 늘었어. 천도 안 늘었네. 500 늘었네 한. 얘가 이제 와야지 뭐 잠깐 거 말던 말지.
아, 잘 뻔했네. 아, 지금 시간이 언젠데 지금 자면 안 되지. 별모소도 해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너 생긴 거 왜 이렇게 변했어? 몇이냐? 13레벨이야? 너는 강한 거 잡아야지. 너는 강한 거 잡아야지 얘는. 얘는 강한 걸 잡는 용도니까 애초에. 아씨 더럽게 안 올랐네. 200 올랐네. 아, 장난하나 진짜. 빨리 올려줘봐. 23,000원. 얘도 안 올랐어. 뭐야. 좋아. 잘했어. 여기까지 가고 번개구로 가자. 물리가 좀 부족하긴 한데 이야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1차 밀툴링 이게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은. 만원, 500원, 300원 올라왔어. 아 뭐야 이게. 대등 차단 여긴 소용없고 원숭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데. 10% 할인 별게 다 있네. 이거는 좋다. 아 근데 이 위로 가버렸어. 무료로 다트 원숭이를 줍니다 라운드마다? 필요 없어. 다트 원숭이 같은 소리하고 잡혀졌어. 다리도 없는데 그럼 왜 만든 거야. 아 언제 올려. 끊을 때까지 올라가긴 하냐 이거? 기술태로 올라가겠네 이거다. 70라운드로 꽤 많이 나온다. 이거 모른다. 여차하면 태양 한 번에 두 개 뽑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깼는데 그냥 깼는데? 돈이 채우구나? 아 얄짤 없네. 아 멈춰버리는 쟤한테 맞으면 레벨업. 여태까지 몇 개를 깨도 안 올라가던 게 한 번에 두 개 올라가서 레벨이. 올라가겠는데? 얼마 남았냐 너? 어우 좀 많이 남았구나. 너는 1000원이면 돼. 너는 DC 받아야 돼. 안되겠다.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자고. 얼마까지 되냐? 300원 700원이네? 아, 개소네네. 2100원 4마리 5마리 6마리 6마리 정도면 뭐 보존 빼고 남지. 7마리 8마리 9마리? 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쉬워! 10마리 10마리면 딱이다. 이것도 이득 7,000원 본다.
거진. 극한의 이득충. 핵 극한의 이득충. 어썸. 레벨업. 예스. 500개의 풍선을 터뜨려준다. 언제 되는 거니 저거? 200 올라갔어? 아 미친 쓰레기. 정 안 되면 안 할 거야 그냥. 4만원 있어. 나와보질 못하네. 근데 전문가를 왔는데도 최고 티어 슈퍼 원숭이는 안 된다. 10만 언제 모아? 안 돼. 팔아서 마련해야 되나? 안 돼. 됐냐? 아씨, 지팡만큼 올라가네. 아, 200 올라갔어? 한 번에 싹 회수할 수 있어. 한 번만 되면 돼. 한 번에 그냥 돈 다 그냥 써 받는 거야. 그럼 개이득으로 압도적인 화력으로 여기다 슈퍼원숭이 더 넣을 수 있으면 대박. 내가 못 비비는 곳이구만. 됐어. 굳이 저기까지 하고 싶지 않아. 야! 100도 안 올랐어, 이씨.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가 배치해버릴까, 그럼? 이거를? 거슬리는구나. 여기다 배치. 산성물질. 환골탈퇴. 공격이 된다는 게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데? 해봐. 돈 알차게 썼다 그래도. 야, 이게 몇 개야? 선 넘네 얘네. 와, 선 너무 넘는데? 선 넘는 클래스 좀 보소. 야, 붉은색을 계속 내네? 이거 이번 거, 이번 라운드 지나면 업그레이드겠다. 꼴 보니까. 막 라운드는 좀 쉽지 않나? 지금이 제일 어렵지 않나? 됐지. 아직도 안 됐다고? 아, 이게 뭔 짓이야? 앵간히 시켜줘, 좀. 2만원을 먹었는데, 지금. 가능하십니까? 진짜 얼마나 처먹어야지 얘도 업하는 거니? 공속도 증가합니다. 16레벨 정도면 얼마나 셀까? 슈퍼원숭이보다 셀라나? 당연히 세겠지? 어! 됐다 드디어 극한의 이득충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되나 볼까? 공짜라 그랬지? 떡병 먼저 해봐.
1차 원숭이가 1차 원숭이가 뭐야? 이거야? 위에 있는 거야? 이거니 설마? 잠깐만 진짜야? 이거야? 아! 빡 계열받아 아 난 다 그냥 된.. 아 이러면 너무 싸잖아 인간적으로 1차 원숭이야? 야, 얘가 얼음이 제일 효과보는건데 얼음은 리치가 짧잖아 아씨 독한.. 그것도 1차 원숭이야? 장난하냐? 아 왜 저렇게 만든거야? 얼마나 비싼건.. 얼마나 저 성이 튀었는데 나름 불러와봐 막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막았어 이건 무조건 거의 100% 막지 않았는데 그 이렇게 변신하는 거야? 아까 겹이네 진짜 변신해서 넘어지도 못한다 변신의 힘인가? 어색 귀엽구만 눈에서 레이저 나오네 손으로 때릴 것 같은데 오면 손으로 때리고 눈에서 레이저 쏘나? 굉장하구만 안 주냐 바나나 공장? 공장 일 안 하나? 몇 개 안 남았어. 깰 수밖에 없어 솔직히 이거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러고도 못 깨면 진짜 상도덕도 없는 거지. 어디 갔어 얘네? 어 잠깐만 이거 뭐 어디 갔어? 여기 갔던 거 뭐야? 뭐지? 일로 갔다가 일로 나온 건가? 아 뭐야? 어 개 놀랐네 나 진주라 순간적으로 등골이 싸늘해졌어 아 뭐야? 받는 거 좋네. 얼마 받는다고 그래서? 두 번까지 아 이게 이것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멀리다 지어도 할인율이 받나봐. 그러니까 적당히 뜨는 거겠지. 아닌가? 아니야. 다른 마을 하나 더 지어야 되네 그러면 볼라면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전부 할인되는 거야 그러면? 어... 그렇구만 어... 좋네 뭐 쏘길래 이렇게 오래 쏘니? 이거 그거 해야겠다 깨는 거 이거 너 얼마 됐어? 아직도 안 됐어? 씨 뭐 하는 거냐 어떡하지? 이거 안 되네 뭐 한 거야? 이거 가야겠다 부산 거 어?
아, 이렇게 싱겁게? 아, 뭐야. 이렇게 전문가도 돈을 치덕치덕 발라서 깼습니다. 나중에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재밌었어요. 나중 가서 좀 물리는 감이 있긴 했는데 이거 뭐 새로운 거 돼? 되네. 아, 이거 한 번 깨면은 이렇게 보상이 떨어지는구나. 아, 노빵꾸. 이거 조금 많죠? 샌드박스 뭐야? 아, 오케이. 잠깐만,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구나. 무한모드 하면 생기나봐. 아, 됐어?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이런 류의 게임이라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나가자.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자동 시작도 있구나. 자동 시작일 거 아니야 그냥. 많은 거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빠꾸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1차 타운 너무 충격적이었어. 관통력 추가된다. 재밌었습니다. 흥미 있으신 분들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재밌게 즐겼으니까 다음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